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천국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 한 가지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 비기독교인들로부터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언뜻 쉬운 답을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텐데 정확히 맞는 답이지만 너무나 간단해서 비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믿는 바를 충분히 이해시켜 주기가 좀 어려울 듯합니다. 아마 결함이 없는 답을 찾자면 우리는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답을 하면 정확한 답이 되겠지만 문제는 비기독교인들이 이 방대한 양의 성경을 어느 세월에 다 읽어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 역시 대단히 무책임한 대답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쉽고 간략하게 핵심을 요약해서 우리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요약이 없을까 찾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핵심을 요약한 내용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Apostles' Creed.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을 요약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면 바로 이 사도신경을 소개해 줌으로써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동시에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통신앙이 무엇이고 또 이단적 신앙이 무엇인지도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어떤 이가 우리에게 나는 사도신경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혹은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과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어떤 이들이 사도신경과 다른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암송합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 시작을 의뢰이 이걸로 하나보다 생각하고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2, 3주 정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교리를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 공부라는 의미인데요. 이 교리 공부라는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리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무엇을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영성은 모두 좋은 것인데 굳이 뭐 바른 영성 아닌 영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교리를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무엇을 믿는지를 굳이 강조해서 가르쳐서 다르게 믿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도록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믿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다 그 신앙을 존중해 주자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또 교리에 대한 거부감은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가르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면도 없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교리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습니다. 교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성경만을 순수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여러분 간혹 만나보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만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고방식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첩을 많이 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한 것을 믿으시나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성경에 기초한 교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리에 휘둘리지 않겠다 하는 말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비성경적 교리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정확히 표현하려면 우리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거부하고 성경적 교리를 믿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믿는 것 자체가 교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은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믿지 않고 성경만 믿습니다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의 믿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성경이 종이로 된 것을 믿습니까? 성경의 활자가 검은색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는다는 것이 뭐 다윗이 가늠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인가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인데 우리가 믿기로 하고 성경에서 발견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것이 곧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거부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거부하고 바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교리는 필요 없고 진실한 태도, 바른 헌신적인 그 신앙생활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낙하산은 접는 법이 있습니다. 낙하산을 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낙하산을 못 타보고 행글라이딩이라고 하나요? 그건 한번 해봤는데요. 교관이 가르치는 대로 정확히 낙하산을 접어야만 낙하산이 펴집니다. 만약에 교관의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예쁘게 나비 리본으로 낙하산을 접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만 피트 상공에서 몸을 던졌는데 낙하산이 아무리 당겨도 안 펴지는 겁니다. 교관님, 낙하산이 안 펴집니다. 그럼 올라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낙하산은 정성스럽게 접는다고 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접는다고 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낙하산의 천을 사랑해서 막 쓰다듬어 가면서 접는다고 그 낙하산이 나를 가엾이 여겨서 그 하늘에서 펴져주는 것도 아닙니다. 낙하산은 정확히 접어야 펴져지는 것입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산소탱크를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그 산소통도 사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써야 물이 아닌 산소가 들어오게 되죠.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산소가 아닌 물이 우리 입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바닷속 수십 미터 깊이에서 수영 다이빙을 하다가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의 그 산소 탱크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빨아들인다고 물에 산소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막 측은한 모습으로 빨아들인다고 산소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관이 가르치는 대로 정확한 방법으로 숨을 내쉬고 들이쉬어야 물이 아닌 산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모든 장치가 마찬가지인데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해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지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태도가 진실하고 정성스러워도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유지장치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길을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진실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하고 대책 없는 생각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성공적으로 각인시킨 것입니다. 정확한 길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진실하게만 가면 어느 길로 가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속이고 있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통 기독교 신앙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통 교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래야만 구원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래야만 구원의 길이 아닌 길을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의 교리 위에 바른 건강한 삶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간직해온 이 정통적인 신앙의 교리 사도신경을 오늘부터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도신경의 문장을 옛날에는 열두 사도 제자들이 직접 기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2세기와 3세기의 초대 교회가 특별히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가 세례자들을 교육시킬 때 썼던 교육 자료입니다. 이것을 흔히 로마 신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로마 신경은 모두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찌어찌어찌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교회와 그리고 몸의 속죄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이 모두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고 믿음으로 아멘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로마 신경의 질문을 선언문 형태로 바꾸어서 전수해 오늘까지 내려온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 신경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사도 신경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첫째로 성부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부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보십시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누구에 관한 고백입니까?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교회, 속죄, 부활, 영생은 모두 성령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관한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순으로 하는 것은 그냥 초대교회 교부들이 뭐 1보다는 2가 좋으니까, 2보다는 3이 좋으니까 셋으로 나누어 볼까? 뭐 그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란 말은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 아들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라 하는 말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우리와 같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들은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세 가족들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켜가야 할 아름답고 무엇보다 중요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진 이 사도를 통해 계승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전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도신경은 또한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성자님의 구원으로 이어져서 성령님의 완성, 몸의 부활과 영생으로 완성되는 인류 역사의 완성에까지 이릅니다. 천지 창조와 구원과 역사의 완성이 모두 이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중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오늘 잠깐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우리를 포함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는 고백인데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정말이지 중요하고 무궁무진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를 높임으로써 결국 우리와 어떤 관계가 그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친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누구신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언제 언제 장관을 역임하시고 어디 어디 일을 하시고 또 어디 어디에서 은퇴하신 누구누구십니다. 그러면 물어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겠죠. 아, 아버지께서 정말 그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이시군요. 그리고는 누가 그 자리에서 높아집니까? 아버지는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원래 그런 분이시죠. 내가 말한다고 해서 뭐 그분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정말 제대로 배우신 훌륭한 자제분이시군요. 그렇게 훌륭한 분의 자제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아버지를 높이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인 오늘 우리를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진 세 가지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부친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아버지를 잘 모르는데요. 모친은 어떻게 되시냐? 어머니가 누군지도 저는 모릅니다. 아, 그럼 자네는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나? 글쎄 길에서 굴러다니는 걸 누가 주워다가 키웠다고 하지요. 그러면 어른들이 앞에서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근본 없는 자식이구나. 근본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그냥 길에서 주워왔다고 하면 누구나 근본 없는 뼈대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스스로가 뼈대 없는 자식이라고 근본 없는 자식이라고 세상에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세상에 왔습니까? 우연히 왔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메바가 진화해서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조상은 누굽니까? 조금 올라가면 원숭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파충류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아메바입니다. 아메바, 바이러스. 여러분 함부로 항생제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조상일지도 모르는 그 아메바 바이러스 죽이려고 집안에 소독약도 함부로 뿌리시면 안 돼요. 그 병균 그거 놔두면 언젠가 진화되어서 다른 인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조상님을 어떻게 여러분 함부로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 세상이 저절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이 세상의 이 오묘한 이 세상 어떤 기계보다도 복잡한 한 사람의 DNA 단 하나 속에도 이 우주보다 복잡한 질서가 있는데 모든 세상의 질서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근본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 우연이라는 이 힘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근본 없는 존재라는 선포인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 말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포하기를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근본이 누구십니까? 지혜와 사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는 창조주고 이 인간들은 난 잘 모른다 그러신다면 우리도 뿌리가 없는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그분이 나는 창조하였고 이 인류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선포 때문에 우리에게 뿌리가 생긴 것입니다. 근본이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쉽게 말하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 존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서로를 보고 이렇게 한마디쯤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인지 몰랐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앞뒤 좌우에게.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뼈대와 근본과 뿌리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뿌리이신 것이죠. 동시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재난과 소외의 채찍질이 횡포를 부리는 세상에서 생채기가 나며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세상은 고통의 바다. 할 수만 있으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 했는데 기왕 태어났으니 일찍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라는 이 비관론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과 쾌락에 탐닉함으로써 그 절망을 잊으려 하고 이도 저도 안 되면 많은 이들이 적지 않은 이들이 하듯 목숨을 스스로 끊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낭비하며 우리의 삶이 참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처량하고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많은 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렇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우주는 이 인류에게 넉넉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곳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셨고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강하고 자비로운 팔로 자녀들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죄가 만들어 놓은 이 죄악의 숲과 그리고 그 죄의 숲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기어이 찾아내시고 강하고 은혜로우신 팔로 돌보아 주고 계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바라볼 것인지를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숲만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위험하고 불안하고 살아가기 힘든 빨리 죽을수록 행복한 그런 비참한 곳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강한 팔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러한 고난의 숲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복되고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발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보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안전하고 풍요롭고 복된 곳인지를 발견해 보아라. 너희의 시선을 오로지 그 고난만 바라보며 그 재앙만 바라보며 그 실패만 바라보며 그 결핍만 바라보며 비탄에 빠져서 불행해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숲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너희는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를 지금 돌보아 지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고 삶의 의욕을 다시 발견하고 해피바이러스를 생산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이웃의 삶도 복되게 만들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주님의 계획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이 목적 있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없는 인간이 만드는 것도 목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리를 할 때 열심히 해서 맛있고 향기로운 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는 이야 먹음직스럽다 이제는 싱크대로 갖다 버리는 그런 어머니들이 계십니까? 의자를 만드는 목수가 부지런히 깎아서 만들어 놓고는 이야 참 이쁘게 잘 만드는 의자네 이제는 부셔야지 그리고 부시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겠느냐는 것이죠. 집을 짓는 사람이 열심히 지으면서 이 집은 내가 아름답게 지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서 3년 안에 폐허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창조는 제작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산길을 가다가 그저 발에 채이는 돌을 몇 개 보고 심심한데 돌탑이나 쌓아볼까? 그리고는 돌을 주워서 쌓고 그리고는 이거 좋네 그리고는 그냥 가면서 잊어버리는 그 돌탑조차도 목적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돌탑을 우리가 쌓을 때 만들어지는 조형미 그 미적인 쾌감을 얻고자 하는 의도로 우리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탑을 쌓을 때 그냥 안 보고 이렇게 막 쌓습니까? 돌을 주워다가 어떻게 하면 이 돌이 높게 예쁘게 이렇게 잘 설게 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쌓으시죠? 그것은 그 탑을 쌓으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분의 욕구를 그 탑 제작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생각 없는 인간도 목적 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감당하고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온 우주에 오묘하고 충만하고 놀라운 질서를 부여하여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면서 목적 없이 만들겠냐는 것이죠. 인간은 그냥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다가 죽도록 내가 만들어야지. 그러고 만들었겠냐는 것입니다. 이 아줌마는 그냥 소뚜껑이나 운전하다가 비참하게 그냥 불평하다가 인생 끝내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그런 목적 없는 의도로 우리를 만드셨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하고 존귀하고 놀라운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귀하고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위대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모의 역할로, 자녀의 역할로, 이웃의 관계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귀한 목적을 다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목적의 가치를 우리는 물량으로 측정하는 세상에 사느라고 제대로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목적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힘든 일을 통해서도 이 일이 가진 그 영적 가치, 이 직장 동료들과 물건 하나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바이어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웃과 같은 같이 쓰는 공간을 무리 없이 쓰기 위하여 같이 의논하고 관계를 맺는 그 과정을 통하여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한 가치를 가진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내 그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에 이러한 위대한 목적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창조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된 세상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목적을 가진 인생인지를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이 앞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신경이 이 첫 번째 구절, 이 문장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더불어 그분의 손길로 탄생된 우리 존재의 위대한 가치를 동시에 우리 자신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다면 이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